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토치 베이직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희열 교수님 연구실 석사 과정 중인 정찬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파이토치 베이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코드를 지난 강의에서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 코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각자 코드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딥러닝이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파이토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를 인스톨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파이토치의 버전, 환경, 선호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모두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각각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구글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플랫폼 코랩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코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링크에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코랩이라고 직접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코랩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파일 하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새 파이썬 노트 이걸 클릭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텍스트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 이곳에 우리 모두 파이썬 할줄 알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Hello, 코랩이라고 쳐보고 왼쪽에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행 결과가 바로 밑에 나오게 되도록 합니다. 이 헬로 콜랩을 통해서, 이 콜랩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딥러닝을 이제 사용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왜 굳이 콜랩을 사용을 하느냐. 여기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하시면 파이썬 3, 파이썬 2. 저희는 이 강의는 파이썬 3로 진행을 할 테니까 파이썬 3로 하고요.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라는 게 보이는데 GPU와 TPU라는 게 보입니다. 이 GPU를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는 이유가 구글에서는 콜랩을 사용할 시 저희 각자에게 GPU 한 개씩을 12시간 정도 빌려줘요. 이게 사용할 때에만 시간이 차감되니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은 일단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논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콜앱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전에 일단 파이썬을 이용한 파이토치가 무엇이냐. 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파이토치란 무엇이냐? 파이토치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GPU의 힘을 이용해서 numpy라는 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저희 같은 딥러닝 연구 플랫폼으로서 정말 좋은 속도와 좋은 플렉시비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맨 처음 코드로 접근을 해보자면, import torch 해서 이제 파이토치를 쓰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a는 torch.tensor, 5,3. 이렇게 해서 한번, 뭔지 한번,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걸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5,3 사이즈의 어레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어레이를 텐서로 했죠. 이 텐서라고 쓰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어레이나 데이터를 다룰 때 그거 하나하나의 요소를, 하나하나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라고 불러주고, 이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텐서들을 이제 선언해주고, 이걸 프린트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파이토치 텐서를 이용하기 전에 저희가 numpy 어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numpy가 무엇이느냐라는 것을 이제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딥러닝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다차원과 멀티 디멘전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주로 numpy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똑같이 파이토치 안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게 numpy에서 텐서로, 그리고 텐서에서 numpy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직접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래서 파이토치는 토치 원스, 그러면은 1, 5개를 가진 어레이를 이제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텐서 1111. 그래서 텐서 1이 5개를 가진 거를 선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b라는 AI는 a를 numpy로 바꾸겠다. 프린트 b를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텐서드가 사라져요. 그리고 1만 남았죠. 그래서 numpy로 바꿔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다시 텐서로 분할시킬 때에는 c는 도치 numpy에서로부터 c를 만들어주고, c를 프린트를 하면 다시 텐서가 되는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텐서로 만들어서 그 텐서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직접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잠깐 동안 GPU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없애주고, 일단 파이토치를 사용을 할때 일단 아까 전처럼 토치 원스 5개, y는 토치 원스 5개, 그래서 x 플러스 y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1들과 1들이 모여서 각각 더해지셨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걸 하나 해볼게요. if touch CUDA is available, x는 x CUDA, y는 y CUDA, print x 플러스 y.
프린트 뭐이 상황에서도 x 플러스 y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이 토치.cuda에서 available이 뭔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아까 전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else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통해서 GPU로 런타임 환경을 바꿔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까랑 실험 그 실행 결과가 달라지죠. 여기 뒤에 디바이스는 CUDA0가 붙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토치 CUDA에서 available을 그러니까 사용한 GPU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GPU가 있으면은 X는 X.CUDA, Y는 Y.CUDA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은 GPU 안에 들어갈 데이터이다라는 것을 따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여기 CPU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랑 GPU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거를 구분해주기 위함도 있고 GPU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이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실행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에서는 GPU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없을 때를 따로 나눠서 사용자가 둘다 사용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정리하자면 토치쿠다 저희가 하드웨어 가속도를 논해서 GPU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 로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가 있을 때에는 토치쿠다에서 어빌러블이 트루가 되고 저희가 이 하드웨어 가속도를 논으로 넣으면은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을 하는 오토그래드 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오토그래드 패키지는 이제 텐서들 간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차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그 컴퓨테이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백워드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이 파이토치 자체가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토그레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패키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딥러닝 단계에서 X라는 인풋과 y라는 아웃풋을 데이터로서 주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x가 y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레이어를 통해서 h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y로 갈때이 y가 제대로 된 값을 가지게 해야 돼요. 이 x에 따라서. 물론 이 x가 여기 y까지 가기 전에 거치는 방향은 이 w, x, h, w, h, y. 이거는 b는 바이오스고요. 그래서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고 이 w에 좀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w는 결국 x가 y가 될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트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값이나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적당한, 이 X가 Y가 될수 있도록 점점 훈련이 되어가는, 그것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맨 처음에 이 WT에서 WT 플러스 1에서는 좀더
X가 Y에 가까이 갈수 있는 웨이트를 가지도록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오토그래드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토그래드가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파이토치는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W를 업데이트를 해서 X가 이 레이어드를 지나서 Y가 될수 있도록 W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켜주는 것. 그것이 파이토치의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웨이트와 그레디언트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X에 따라서 Y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X에 따라서 어떤 Y를 향해 나아가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대충 어떤 과정인지, 이 예제를 통해서 지켜볼 텐데요. 사과의 가격을 X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총 가격을 L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L 편미분 X는 X가 늘어날 때 혹은 줄어들 때 L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과의 개수라는 거 하나, 사과의 가격 하나, 그리고 소비세라는 게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편미분을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의 개수에 따라서 토탈 가격이 영향을 받는, 얼마나 받냐면은 110을 받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사과의 개수가 1이 늘어나면은 사과가 총 300원이 돼요. 총 300원이 되고, 소비세 10%가 붙으니까 총 330원이 되겠죠? 그러면 사과의 개수가 2개일 때 220원이었는데, 3개일 때 330원이다? 그러면은 사과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총 가격은 110원이 늘어난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1원이 된다. 그러면 총 가격은 2.2원이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비세도 1이 늘어나면, 여기 써있지만 소비세 1.1은 110%으로 1이 증가하면 210%가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그 물건 자체의 값을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0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세 1이 늘어나면 토탈 프라이스는 200이 올라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편미분을 계산을 하고, 이거 각각에 대한 요소들이 최종 가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 전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과의 가격, 사과의 개수, 그리고 소비세를 모두 아는 상황이라서 바로바로 편미분 값이 나오고 계산이 완벽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소비세를 모르는 상황에서 총 가격 240이 나왔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X에 대한 뭐 인풋 값이고, 이게 Y의 값이라면, 이 가운데에 어떤 계산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소비세가 뭐 1인지 1.2인지 뭐 1.5인지 점점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여기서 편미분하고 편미분하고 다시 정보를 끌어와서 소비세가 1인지 소비세 1일 때 240이 나오는지 아니면 1.2일 때 240이 나오는지 계속 계산을 해서 나오겠죠. 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렇게 최상의 소비세를 찾고 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웨이트 값을 제대로 찾는 것이 그 대충 크게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뭐 forward propagation 이뭐 사과의 개수, 뭐 사과의 가격을 통해서 240원임을 찾아가고 이 240원에서 소비세가 1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다시 정보를 주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토그레드 패키지에서 지원하면 하는 forward propagation이고 back propagation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딥러닝 플랫폼,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살펴볼 때 자동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는 게또 있어요. 물론 이두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스태틱 그래프라는 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텐서플로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선언을 해놨으면은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들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그 레이어들 간에 계산을 그 레이어들 간에 필요한 이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하지만 파이토치는 저희가 이제 모든 뭐 레이어들을 각자 다 선언을 해놨어도 갑자기 어떤 거는 사용 안 하고 싶고 어떤 거는 사용하고 싶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텐서플로우보다 다이나믹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로 먼저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더 선호하지만은 텐서플로우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텐서플로우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 선호도인데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가 더 쓰는 사람이 많긴 해요. 하지만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용자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는 이 딥러닝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논문을 업로드할 때 쓰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되게 이제 자기의 코드들을 같이 올려놓는데 그 올려놓는 코드들 중에서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텐서플로우도 좋고 파이토치도 좋지만 저희는 일단 파이토치를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치 안에서도 이제 nn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가 쉽게 뉴럴 네트워크를 선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한 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뭐 피드포워드, 리니어 같은 레이어나 이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나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쉽게 선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한 곳에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제 딥러닝의 모델을 하나 만들 때 여러분들이 쓰게 될 코드인데요. 확실히 좀 한눈에 들어오고 이 레이어들을 사용할 것이고 이 레이어들은 이 input x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떤 식으로 forward 앞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return은 무엇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모델이 선언된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사용을 할때 필요한 용어들, 저희가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loss function, 이제 how to define the loss, loss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아놓은 건데, loss function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제 MSE, mean square error,
RMS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 크로스 엔트로피, 뭐 L1, 그리고 NLL 등등 이러한 로스 펑션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것 또한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옵티마이저, 어떻게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와주는 애인데, 옵티마이저를 하는 방식에도 SGD,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랑 아담, RMS 프롭, 에이다 델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거나 직접 공부를 하시거나 저희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시면 자세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습으로 넘어가자면,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을 할 텐데, 딥러닝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프리프로세스를 해요. 그러니까 전처리를 해서 이 데이터가 좀더 성능을 잘낼수 있도록 어떻게든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전처리를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이제 아키텍처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옵티마이저를 무엇을 설정할 것이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뭘로 할 것이고, 그리고 로스 펑션은 뭘로 주어질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를 해봐요.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 모델이 좋은 퍼포먼스를 가질 때까지 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면 그때에 이제 이 딥러닝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파이토치에 대한 전체적인 베이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실습 과정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